이번 챕터부터는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도록 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 스텝으로 인서트 쿼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는 쿼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서트 쿼리 수행 시 데이터가 한 로우씩 테이블에 입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서트 쿼리에 대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비버 툴에 대한 환경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비버 툴이 기본적으로 오토커밋이 수행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제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롤백과 커밋을 둘 다 실습을 할 거라서 오토커밋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제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메뉴에서 윈도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맨 밑에 Preferences 클릭을 하시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커넥션이 보이죠? 여기 아래에 있는 커넥션 타입을 누르시면 여기에 Auto-commit by default라고 써져 있는 문구가 보이는데 처음 설치를 하신 분은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Apply and Close를 누른 다음에 DBBot2를 한번 종료를 하시고 끄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상태에서 인서트 쿼리를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실습을 할 테이블은 넷플릭스 테이블이고 그 넷플릭스 테이블과 연동되어 있는 화면을 제가 먼저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 테이블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넷플릭스 테이블을 한번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컬럼 4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 모든 컬럼에, 전체 컬럼에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insert into 테이블명 플릭스 그리고 values 괄호를 하시고 이제 이 컬럼의 차례대로 데이터를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나의 아저씨를 입력을 해볼게요. 카테고리는 드라마. 뷰 CNT는 50 정도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레그 데이트를 지금 현재로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고요. 여기서 다시 셀렉트를 해주면 이렇게 인서트가 된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커밋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서트문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수행하고 나서 내가 이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커밋 작업을 따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커밋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반영이 완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새로 고침으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나의 아저씨를 입력을 했고 50뷰를 입력을 했죠. 뷰 CNT 컬럼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그럼 한번 삽입을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체 컬럼을 입력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컬럼만 골라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비디오 네임과 뷰 CNT만 노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컬럼만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insert into Netflix 괄호를 해주고 컬럼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비디오 네임 뷰 CNT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values 괄호를 하고 이번에는 시그널을 입력할게요. 뷰 CNT는 한42 정도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고 여기서 셀렉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커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다시 셀렉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사라져 있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인서트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그런 행위예요. 내가 실수로 잘못 입력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롤백을 시켜주면 되겠죠. 우리는 하지만 다시 인서트를 시켜주고 커밋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시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시그널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뷰도 42 뷰 카운트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으로 한 3개 정도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insert into netflix 전체 컬럼을 다 입력을 해볼게요. values 또 제가 즐겨보는 영상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1988. 저는 1988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드라마. 그러고 보니 저는 주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35 정도로 주고 얘는 한 달 전으로 할게요. 시스테이트 마이너스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다시 커밋을 해야겠죠.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응답하라 1988이 35뷰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는 한꺼번에 그냥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sert into netflix alias 대원 클래스 둘 다 실행을 시켜주고 커밋을 해준 다음에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셀렉트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서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내가 변경한 데이터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